안녕하세요.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원 시내버스에 대해서 좀더 제가 설명을 이제 해드리고자 이제 이번엔 60번대 번호에 대해서 알려드리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카메라 켰습니다. 손이 시리네요. 네, 제 방이 조금 춥다 보니까 손이 좀 시리네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제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번호가 있는데요. 이 번호들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앞에 설명해 드릴 거는 60번인데요. 마산역에서 출발을 해서 오케이까지 마산역에서 마산 오케이까지 가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버스는 62번 같은 경우, 6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역에서 똑같이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60번하고 61번, 62번은 같은 정류장에서 출발하고 63번, 64번, 65번도 같은 데에서 출발해요. 61번 역시 마산역에서 출발을 해서 구복 연육교까지 갑니다. 구복가 말고 연육교가 저도 연육교 마산에 저도 연육교 있는 데고요. 예, 구복까지 가요. 마산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구복까지 가는 이제 버스고 62번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마산역에서 출발해서 원전까지 가는 버스예요. 원전 마산역에서 출발해서 마산역 종점이고요. 마산역에서 출발해서 마산 옥계 쪽에 가는 옥계란다. 제가 말씀 잘못했는데 옥계가 원전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구복 그 60번이 옥계까지 간다고 했죠, 제가. 구복 이제 연육교까지 가는 버스고요. 이제 원전 가는 버스예요. 마산역에서 출발해서 마산의 원전까지 가는 버스예요. 예, 6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창원 소각종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창원에, 이제 63호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의 소답종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창원 소답동 이제 그 39사단 근처거든요, 거기가.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은 39사단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9사단 없어요. 그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옮겼다고 해가지고, 예,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마산 명주까지 가는 버스고요. 60